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친구예요. 이 친구가 어제 스스로 꼬리를 잘랐어요. 그리고 자기 몸을 좀 주체를 못하고 어제 굉장히 많이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. 자, 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. 우선은 저기 잘 보시면요, 부들부들 떠는 형상이 있어요. 지금은 또 안 떠는데, 자,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보이죠? 이런 경우에는 친구가 암컷인데 산란을 하면서 좀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여서 제 생각에는 칼슘 부족 현상으로 많이 이렇게 알고는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, 작은 개체들도 이런 현상이 가지지만 암성체가 산란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정말 어제는 굉장히 많은 비틀거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, 어제 영양제와 슈퍼푸드를 많이 급여를 하니까 엄청 잘 먹는 모습을 보였고,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. 꼬리는 아쉽게도 땅에 묻어 주었고요. 자, 우선은 이 친구에게 칼슘제와 슈퍼푸드를 급여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요. 자,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시급하게 영양제를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. 귀뚜라미를 억지로 먹지 않는데 먹이는 것보다는 영양제를 먹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바나나 크림, 이 슈퍼푸드랑요, 영양제가 부족한 친구들은 1:1 정도 섞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. 그 다음에 영양제는 바이오네이트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일시적으로만 먹이더라도 그 병의 질병을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단순합니다. 만약에 몸에 떨림 현상이 있거나 경직되거나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물을 자주 주시고 영양제를 이렇게 타줘 주셔야 돼요. 자, 친구야 먹어보자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바가지를 먹었어요.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와, 근데 친구가 지금 먹는 걸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주는 걸 먹는 걸 보니까 확실히 몸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던 것 모양입니다. 자, 제가 잘 챙겨준다고 귀뚜라미랑 영양제를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잘 챙겨주는데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은 산란을 조금 많이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좀 자기 몸을 스스로가 잘 챙기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죠. 자연이라면 풀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먹을 텐데, 사육장 안에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자, 친구가 지금 이제 먹다 마는데요, 그래도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얘네들은 입이 좀 짧아요. 그래서 좀 자주, 조금씩 자주 챙겨주는 게 좋아요. 자, 싫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먹죠? 아이고, 미안하다. 진짜 제가 하루 이틀만 잘 모르고 물만 줬더라면 큰일 날 뻔 했어요. 집에 있는 생물들은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. 아이, 맛있게 먹어라. 자,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정도 정보만 알고 있어도 다음에 저처럼 큰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,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자, 너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나 자리 안 뜬다. 다 먹어라.